자, 그리고 아직까지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통용 달력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레고리우스 달력 안 쓰는 나라. 러시아가 있어요. 아, 러시아가 안 썼어요. 안 썼던 나라가 러시아가 있었어. 근데 얘네 러시아들은 왜안 썼느냐? 지금은 써요. 러시아가 지금은 쓰는데, 러시아는 1900년대까지도 그 뭐냐? 농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917년까지 절대 군주제. 이때까지도 차르 황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까지 러시아는 달력을 안 바꿨어요. 러시아는 이때까지 달력을 안 바꿨다가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개혁. 그러니까 그 레닌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1918년 1월 31일 다음 날이 2월 14일이에요. 러시아가 제일 늦게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역사를 전공했지만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규명을 하는 게 되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달력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인데 사망 장소가 독일이야. 그래서 현지 경찰이 기록한 사망 날짜가 1904년 7월 15일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기준으로는 7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체호프 연구학회 기준은 7월 2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달력을 쓰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달력을 쓰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슬람만의 달력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슬람은 여전히 그 자신들의 달력을 같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냐 태음 태양력을 통해서 그 음력 달력 계산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설날 추석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도 여전히 달력을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태음. 여기서 말하는 음은요, 양을 태양으로 보고 음을 달로 보는 거예요. 그렇고, 가톨릭도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시작을 하면요, 태음, 태양, 그거는 한자어 때그 클태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톨릭도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원래는 1월 1일이 새해여야 돼요. 하지만 가톨릭의 전리력은 1월 1일은 새해가 아니에요. 가톨릭 달력의 새해는 항상 대림 제1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전에 네 번의 일요 크리스마스 이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서 네 번째 일요일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날이 새해예요. 아, 네, 최대생님 들어가요. 근데 오랜만에, 아, 내일 스키장 간다 그랬죠? 어떡하니? 우리 31일 때 그거 방송할 건데. 31일 때 제가 20, 30부터 1년, 2015년의 사건들 중이 사건은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방송할 거거든요. 카운트다운. 어쨌든. 하여간, 이런 까닭에 러시아 혁명이 그거예요. 차르 정권 붕괴 혁명이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2월 혁명인데,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는 3월 혁명,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도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10월 혁명인데, 세계 기준으로는 11월 혁명이에요. 좀 약간 좀 그렇죠. 예. 하여간 좀 달력 계산이 좀 러시아가 좀 그래서 어려워요. 하여간. 그래서 달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더 해봤는데, 삼재 얘기가 또 있죠? 삼재라고 있어요. 삼재. 삼재도 좀 약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난. 이걸 삼재라고 해요. 삼재인데, 들으면서는 재밌는데 앞에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니까. 불교에서 유래된 삼재. 그리고 계산법은 12지. 12지 계산법. D 계산법에 따라요. 식구 중두 명이 삼재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님? 그래서 삼재는 3년 묶음으로 세개 띠가 동시 적용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이 3년 묶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삼재 적용이 토끼, 양, 돼지가 삼재였어요. 제가 삼재였어요. 근데 이 삼재 계산은요, 불교식 계산이기 때문에 음력 계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3제는 돌아오는
2월에 돌아오는 설날까지가 삼재 적용이에요. 이런 된장. 아직 삼재 안 끝났다는 뜻이죠. 깜사님이 삼재는 끝났다고. 근데 삼재의 삼재 중에 첫 해를 들삼재, 아니 입삼재 또는 들삼재라고 해요. 아, 깜사님 돼지띠세요? 라고 하고, 가족 주변인이 화를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침삼재 또는 누삼재라고 해가지고 그 매사에 12곡직이 많어. 그리고 세 번째 해는 그 출삼재 또는 날삼재라고 해가지고 재물, 명예, 훼손. 그래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재앙. 사실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삼재 세 번째 해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이번 그 삼재 적용이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는 게, 금전적으로 그 엄청 쪼들렸고요. 금전적으로 엄청 쪼들렸고 올해 돈 엄청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요, 올해 좀 약간 돈을 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게 그 뭐냐, 한 번에 그럴 때마다 벌어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걸렸어요. 뭐냐, 좀 막 뭔가 좀 약간 돈이 좀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기회에 명예가 훼손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그런 인간관계에서 되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올해. 그래가지고 진짜 인간관계가 많이 망가졌어요, 저는. 이번 삼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술이 늘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놓치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저 없지요. 오늘 제가 이거 쓴 것만 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스티커 메모 11개 썼네. 어쨌든 참고로 이 삼재는 이 세 개의 띠가 동시 적용이기 때문에요. 벌어놓으면 돈 나갈 일, 벌어놓으면 돈 나갈 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인문학 맞이, 신년맞이 달력이야기 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아 맞다, 추가로 하나 얘기할 거 있어요. 이 병신년이라는 표현을 그 페이스북에서는 못 쓰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못 쓰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는요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는 열린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 이용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물론 과한 표현이나 성적 발언 등이 확인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제재 조치를 진행하진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답변은 병신년이라고 써도 된대요. 하여간 제가 알고 지내는 그 파워블로거분이 그 네이버에 문의를 해봤대요. 이 병신년 표현을 써도 되냐고. 근데 그 좀 내년 그 병신년 그 표현 있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금지어거든요. 지금 제가 방제에다가 그 신년 맞이 달력 이야기라고 써놓은 이유가 원래는 병신년 맞이 달력 이야기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TV의 금지 단어가 병신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채팅에서는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방제에도 쓸 수가 없대요. 그 방제에 그 19 버거도 못 쓰는 거 아시죠? 숫자 19. 예. 네. 그래서 19 버거라는 단어도 못 쓰기 때문에 그 진짜로 채팅방에 지금 실험해 보신다? 그것 때문에 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자로는 돼요. 한자로는 되는데 이거를 언제 일일이 그 한자로 번역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좀 이 병신년을 모바일로는 한자가 안 되잖아요. 아, 그 키보드 설정에 그 언어 설정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어떻게 보여드리냐면요, 일단은 스티커 메모를 제가 다 종료를 시킬게요. 그 사이드 싱크를 제가 열어가지고 멀티캠을 한번 열어볼게요. 폰 뷰어. 제가 핸드폰 화면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도움말이 켜졌니? 멀티캠 설정, PIP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열어가지고 설정, 환경 설정 해가지고 그 여기에 언어 및 입력이 있어요. 언어 및 입력이 있는데 그 기본 이 설정 키보드 삼성 키보드죠. 여기 보시면요, 언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쿼티, 한국어 쿼티, 입력 언어 선택. 그래서 언어를 그 기본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용 가능한 언어에 일본어, 중문, 그리고 그 영국 버전, 미국 버전, 그리고 에스파뇰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어, 사우디아라비아어도 되나요?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아라비아 뭐 없나? 아랍어라고 제가 써져 있는 거를 제가 좀알 수가 없어서. 어디 갔니? 아랍어 있네요. 일본어 받아야 되겠다. 히브리어 라틴어도 되나요? 라틴어 있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리스어 같고요. 이게 러시아어 같아. 러시아어, 뭐 그리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이런 건다 있는데, 로마나? 로마나 이게 라틴어인가? 우주어도 나올 기세. 어쨌든 이렇게 언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 쓰시는 분들은 그 뭐냐 중문 그 다운 받아서 쓰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독일어를 배워놓고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를 제가 배웠지만 그 언어를 핸드폰에서 쓰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우주어도 나올 기세. 그리고 여러분 그 언어 표기 있잖아요. 남력병이에요. 막 이제 한자도 막그 찾아보시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SNS에서 한글로만 병신년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금지 단어가 돼서 그 SNS에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못하게 한대요. 하지만 한자어를 한자 표기를 병기하면 그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그 병기에서 표시하면 그 오해의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좀 기나긴 컨텐츠 설명이 좀 끝났어요. 녹화를 좀 종료를 할게요.